시와 빛, 마음이 머물다.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화성 행궁 그린 터널에서 힐링 시화전이 열립니다. 시화전은 수원시 지역 작가와 연계하여 단계별 일상 회복 시행에 따른 극복, 희망, 힐링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화성 행궁 그린 터널에서 워킹 스루 형태로 진행할 시화전은 잔잔한 조명과 배경 음악이 더해져 코로나로 지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 희망, 그리고 힐링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만천명월 화성행궁 빛의 거리 수원 문인들의 백편시를 함께 보실까요? 시와 빛, 마음이 머물다. 1일부터 14일까지 화성행궁 그린터널 수원을 상징하는 발달물에 LED 두 명과 함께 전시되는 수원 문인들의 시 100편. 과거와 미래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인문학 도시로서의 풍치와 정조의 예술 정신을 생각하며 희망과 위로 힐링의 시 감상. 노을 정정임. 보고 싶다 주윤주. 가을 그리움 정다운. 우동나무 계단 이승혜. 달콤한 몸짓 고순례. 낙엽 공광복. 풍경소리 서림. 단풍 박경남. 마스크 시대 안미원. 산목년 유중권. 하늘색 편지지 목경박. 미꾸리와 미나리 김태실. 헌의자 이복순. 동물의 왕국을 보며 신재정. 부부 장경옥. 공유 김경은. 막걸리 한잔 하봉수. 영월 무릉리 의서남 돌개구멍에서 안희둑. 늦가을 박광아. 복권 이대규. 눈에 김동서. 어디 시인님이 읽어보세요. 어둔에 김동서. 어둔에 장선뱅이 수원천 빨랫배. 새들이 저잘저잘 여장군 대장군. 흐르는 시냇물에 시냇물 속에 잉어들과 놀자네. 아 멋진 시네. 네. 어둠에는 그 수원 세례동에 가면 여장군하고 대장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빨래터야. 빨래터 장승병인데 우리가 어둠의 장승병이 빨래터인데 네. 그 시냇물 속에서 잉어들이 무척이 많아요. 가보면 실제 꽃을 알게 돼. 아 흐르는 강물처럼 시인님이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가요? 흐르는 물처럼. 잉어들과 놀자 하네. 여기 저 봄붕어 같은 거 잉어들이 많아. 여기 불이 들어와서 저녁에. 밤에. 맞아. 와 지금 낮이라 파란데. 단풍 한희숙. 단풍을 넣어서 보기도 좋네요. 여울가에서 한 상담. 역 임병호.
농사. 귀뚜리 정인성. 초록 한숨 하늘로 올라 야속한 밤. 여름 등에 앉은 잎마다 시가 되는 이 밤에 나는 달을 향해 피리 분다. 의미가 있어. 수원 화성의 네. 달. 황병수. 은은한 소나타 화성에 가득한 구성진 귀뚜리는 억새밭 흔드는데 지금도 발걸음이가 되고 달이 굴러 따라. 아, 수원 화성의 달. 아, 가을 향기가 물씬 풍겨요. 골짜기에 뻗어 늘어진 나무마다 뒤덮고 무성한 잎새 더불이 큰 본줄박이 되는 모역 의임을 표현한 작가님이 하셔야지 직접. 길게 뻗어 얽혀 있네. 얽히고 설킨 대상사. 너 잘났다고 나 잘났다고 으르렁대는 자기 도치. 으르렁대는 자기 도치. 아, 멋있습니다. 웃음꽃이 의외로 이게 사실 웃음꽃 거기서 길 가다 우연히 동영한 하늘만 어여뻐서 덩달아 미소짓지.